김홍국 가수 협회장 사퇴 사실 무근. 가수 김홍국이 대한 가수 협회장 사퇴설의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김홍국은 15일 오전 이데일리에 협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오늘 정오 사퇴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내용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 가수선 후배들 간의 모임이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사퇴 기자회견의 자리가 아니며 사퇴할 의사도 없다. 기자회견이었다면 전날이나 오전 일찍부터 기자들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국은 이어 남은 임기가 10월까지 5개월이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경찰 무혐의도 받은 만큼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다만 선후배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홍국이 대한가수협회장직을 떠나며 오늘 정오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앞선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홍국에 대한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에 김홍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김홍국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김홍국을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